그때요 백할님은 통곡을 하다 이어코 잠이 들어 꿈을 꾸는디. 백할님 현진이는 수경 낭자 살리려고 낭자의 유서와 부작이며 글 지은 걸 가지고 전태산을 찾아갈 때 동유동을 지내요 대가 널 들어가니 예외집은 있다마는 주인은 어디 간고 그 산을 넘어가니 망망장애 강두위에 빈 배 하나 메어 끄날 그 배 위에 올라앉어 부장내어 뱃머리에 붙여놓으니 마르기가 풍운 같다 가는 대로 놓아가니 망망후 헌장해이며 그치 당한 물결이라 백빈주갈 먹이는 옥유룬 따라 들고 삼산을 길어오기는 한수로 돌아든다 양양전을 들어가니 어떠한 곳 저자 삼삼오 배를 메고 대륜국을 노래한다 동남으로 바라보니 장호산덕 본봉은 나양 높이 아니며 눈앞에 보이는 숲 불은 소상반죽이 아니냐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늙은 오 이력 변주로 흘리쳐 돗대 치며는 소리 세상에 약도 많고 드는 갈도 많건만은 정배일 가리 없고 임살릴 약이 없네 임살릴 약 있는 고리는 전태산인가 헌오메라 알림이 반겨 듣고 저기 가는 전도 있네 전태산 가는 길이 어디쯤에 나일까 그렇지 이체 못건 반원 장난가 어저 소리 못 들은 채 허는구나 한 곳을 다 다르니 물가군데 있는 산이 하나를 고연다듯 그곳에 배를 메고 산에 올라 군담하되 이곳 내가 전태산인가 군산 음안길을 정척시간옥라지 부용자여 그 행건가는 천태산도 같도 같다 어떠한 두여동자 무슨 부득을 개여가며 자리공돌에 헌다 알림이 반겨물어 너희는 어디 살며 캐는 풀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침 강한 적군의 조회 낮이 면구주 산자 하동에 있사오니 사모님 명령으로
구경 남자 살리려고 간혹 해가 울게나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 놀불견 허였구나. 알림이 허망하야 많이 생각을 째 편에 총경 소리가 귀에 번뜩 들리거나 그곳을 찾아가니 조그만 암자 하나 벼류 천지 세계로다 문을 열고 들어